오토바이는 몸집이 작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죠. 그래도 보이는 데서 튀어나오면은 그런 데로 빵 해주거나 어떻게 피할 수 있겠지만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여러분들 같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블박전전자입니다. 가겠습니다. 블박전전자 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 예 중앙선 물고 갈 수밖에 없죠. 네, 주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쿠, 뭔가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블박차가 잘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쪽에 주차된 차들, 불법 주차겠죠. 이 차들 때문에 블박차는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빵! 저 오토바이 거의 역주행 방향으로 나오죠?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제 포인트는 뭘까요? 저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요 정지선은, 정지선이 옆에 있죠? 요 정지선은 요쪽으로 삼거리 형태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토바이는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역주행 방향으로 나와요.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80대 20 주장하고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한 90대 10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떨까요? 이번 사고가. 이번 사고 블록차한테 잘못 있나요? 제가 그래서 상대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상대가 나온 곳. 차선 상대 이쪽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곳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상대가 나오는 곳 보시죠. 이런 곳입니다. 상대가 나오는 곳이 여기 골목이 아니라 인도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풀박자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다른 사진 이렇게요. 오토바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는 인도턱이 조금 낮아져 있죠. 조금 낮아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차를 왔다 갔다 하라고 요 이렇게 여기는 인도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만약에 보행자랑 부딪히면 인도 침범 사고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니고, 이거는 노회지 중에서도 제일 아주 가장 대표적인 노회지죠. 길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인도를 타고 나와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는데, 여기서 차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오토바이가. 노회지에서 나올 때, 저렇게 인도가 없는 곳이라도, 그래도 일단 정지해야 되죠. 일단 정지했다가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기는 인도를 거쳐 나와야 돼요. 그럼 인도에 사람이 지나가나 없나 보고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이 되나요? 이곳은 우회전만 되죠. 우회전만. 여기서 이걸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역주행 형태예요. 물론, 차안올때 넘어가도 뭐 누가 뭐 때리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 점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중앙선이? 중앙선 실선인데 실선? 네, 실선이네, 실선. 네. 실선인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토바이가 여기서 불빛이 보인다. 불빛이 보이잖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나요? 오토바이 여기서 불빛 보여도 우회전에 가야 되는 차죠, 우회전. 우회전에 갈때 천천히 나와서 우회전했어야 되는데요. 블박차는 중앙선 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토바이 여기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거 100대 0이어야 됩니다, 100대 0. 인도를 돌진해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만약에 여기가 골목길이었으면, 골목길이었다면 정지선이 여기쯤 있었겠죠, 여기쯤. 그럼, 아, 여기가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차가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조심해야죠.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이면은, 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속도, 멈출 준비까지 하다가, 없네? 그래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고 났다 그러면, 블박차에게 한20% 정도 잘못 있다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는 상대차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역주행 형태고요. 그리고 골목길도 아니고요.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이렇게 났답니다. 결론은 제가 100대 0으로 보입니다. 예.
오토바이 전조등이 보이긴 하지만 역주행 형태로 도로 진입이고요. 그리고 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 물고 가서 보고 있었지만 오토바이가 인도의 차도로 내렸을 때 일단 정지했다가 사고는 안 났을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100%로 보이는데 양쪽 보면서 몇 대면 주장하나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지도 않고 쑥 들어온 거 인정했고요. 상대 쪽은 80대 20 주장했고요. 아, 우리 보험사는 100대 0을 주장은 했었군요. 네, 100대 0 주장했지만 결국은 90대 10으로 끝났습니다. 아, 진작에 여기다 올려볼 걸 그랬네요. 에휴, 이미 끝났으면 어쩔 수 없네요. 예. 우리 보험사가 좀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이론 무장을 해갖고 상대를 대응했었어야죠. 그리고 요새 보험사에서 한문철 TV에 올려진 거 보고 몇 대 몇으로 나중에 합의하자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요새 연락이,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설명한 거 저는 그냥 몇 대 몇이 아니라 왜 그런지 설명하잖아요. 왜 그런지. 만약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대가 끝까지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러면 분심이 가지 말고 100대 0에 되는 사건 곧바로 소송 가십시오. 소송 가서 준비 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써내십시오. 그럼 판사가 읽어보면 판사도 끄떡끄떡 할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끄떡끄떡 해야 100대 0 나오는 겁니다.